자, 정경민 사장과는 더좀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매크로 이슈는 다뤄봐야 그렇고 미국 얘기 뭐 그것도 네. 미국이잖아요. 뭐 그냥 부럽고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을 그렇죠. 뿐이고 미국 기업들 잘 된다고 뭐 우리하고 그냥 그쪽에 패션이나 흐름들은 언택트 기술주 뭐 이런 것들이 주류잖아요.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에 적용을 시킬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데 어떻게 요즘에 갈까요? 이제 해외 미국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셨는데 오히려 이제 비중이 뭐 이렇게 바뀐 분들도 많이 계시고 미국에서 이제 어떤 주식 사셨냐고 이렇게 쭉 보시면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가 누구나 알고 있는 뻔한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아, 이렇게 왔는데요. 준비하라는 네, 누구나 알고 있는 뻔한 뻔한 것. 것을 공략하자라는 이제 주제로 가져왔는데 희한하게 미국 주식은 누구나 알고 있는 뻔한 것을 사세요. 근데 한국 주식은 저도 그러니까 이 바닥에 아까 오래 있는 사람인데, 국뽕 뭐 이런 예, 거. 잘 모르는 걸 이렇게 해서 뭐 참 물려 찾게 있고, 되죠, 예, 이런 거를 이제 본능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장은 누구나 알고 있는 뻔한 것에서 좀 답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계속해서 좀그 지수 관련 대형주에 좀 무게를 실으세요, 비중을 늘리세요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것이고, 어제 뭐 이번 주 월화수의 어떤 흐름을 좀 보고 좀 첨언을 좀 드린다고 하면 이 박스 상하단이 조금 두꺼워지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기존에 있는 주도주들이 이제 신고가를 치고 나가는 이제 그런 힘도 크지 않을지 않고 이 저번에 이제 한번 출렁였던 이제 그 저점도 깨고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좀 없기 때문에 정말 트레이딩과 매매를 좀 손쉽게 하시려면은 저는 이제 기존 주도주들은 그냥 바스코먼 매매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좀 얕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어제 배터리 상승 나왔었던 게 이제 그 인산철 그 배터리가 그 CATL이 갖고 있는 거기에서 이제 안정성 문제가 나오면서 갑자기 장중에 훅 튀어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물론 오늘 뭐 LG화학 100만 원짜리 리포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게 한 달음에 100만 원에 갈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아무래도 시장은 다음 이제 동시만기까지는 좀 박스권 상단이라 하면 2,400선 초반 정도를 좀 맞고 또 조정받을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 어떤 흐름을 좀 조절하시는 게좀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오히려 저는 이제 5G 쪽 그리고 리모델링 뭐 이런 쪽이 기존 주도주에 조금 이제 더해지면서 좀이 시장에서 관심을 좀 높여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지수 관련된 종목들 중에 누구나 알고 있는 뻔한 종목으로 접근을 하되 너무 많이 지금 상승을 해서 박스 상단에 있는 부분에 좀 부담스러운 종목들은 일부 좀뭐 쉬어갈 국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박스 상단, 양대 시장 박스 상단에 있는 종목, 시가총액 상단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좀 눈길이 가는 종목은 SK텔레콤이 오늘 이사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앵커께서도 계속 좀 지적해 주셨죠. 뭐 자사주 매입이나 좀 주주 친화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뭐 여러 번좀 강조를 해 주셨는데 저는 오늘이 그런 날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2, 3천억 정도 지금 유보된 이제 그런 좀 충분한 현금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어느덧 20만 원 중반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렵지 않게 좀한 30만 원을 향해서 올라갈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카카오도 지금 카카오 게임즈의 그 수요 예측이 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하는 9월 1, 2, 3일인가요? 1, 2일인가요? 이때까지는 아무래도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 잘안 빠질 거예요. 그러면 카카오도 좀 위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 게임즈는 뭐 어제 제가 인터뷰도 했는데 공모주로서의 매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공모주로서의 매력이 뭐 따상을 가고 뭐 이런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1조 8천억 좀 넘게 지금 밸류가 좀 확정이 됐었는데 전년도의 실적을 보면은 400억이 채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높은 밸류를 좀 책정이 좀된 거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높게 책정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카오 게임즈는 좀 단기적인 그런 이제 공모주로서의 매력으로만 가고 장기 보유에 있어서는 추후의 흐름을 좀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과연 이제 이타 게임 업체들의 밸류를 동시에 올려주는 역할을 할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다른 게임주들의 수급을 빨아들일 역할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뭐좀 높은 밸류가 이제 신규적으로 딱 나오면은 우리 그 SK 바이오팜도 상장될 때 다른 바이오들이 한번 훅 같이 올랐었잖아요. 그런 효과도 어느 정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코스닥 쪽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KMW 정도까지 좀 지수상이 누구나 알고 있는 뻔한 것을 좀 압축해서 가져가는 전략 요게 좀 오늘의 저의 전략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표현 자체는 뭐 누구나 알고 있는 뻔한 것이라고 해주셨지만 쉬운 투자죠.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막 새로운 걸 찾고 네. 물론 이제 그러다가 하나 얻어 걸리면은 뭐 가격 제한 포까지 상한가를 수익을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 걸릴 수는 있지만 진흙탕에 이렇게 한번 빠져가지고 스텝 한두 번 꼬이면 네. 그거 그냥 반토막 가는 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아는 뻔한 그런 종목으로 그냥 박스권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또 이제 워낙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동학개미라는 표현처럼 이제 줄이니 주식에 네.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여기저기서 이제 정보라고 해서 많이 남발되는 네.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추종해서 막 따라가는 그런 걸로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네. 뭐 저는 천만 그 어떤 분이 오셨는데 한 천만 원 넘는 투자 자금인데 물론 뭐 작은 돈은 아닙니다만 큰 돈이죠. 20개가 넘는 종목을 이렇게 편입을 하신 것도 봤는데 그러니까 뭐 좋다 그러면 하나씩 다 산 거죠. 네. 그러신 분. 그 네. 가장 또 수익 많이 난 걸 빼서 세고 사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꾸려 가시는 분도 계셨는데 뭐 그러면은 수익이 나기 좀 힘들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좀, 예, 좀 네. 압축하는 그런 전략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근데 압축을 하되 너무 이제 개별주 아까 저희가 또 많이 몇 개 네. 해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대형주 중에서 익숙하고 잘 되는 기업들이 오히려 현실적인 그렇죠. 수익률은 나올 수 있다. 훨씬 많이 나올 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쉬운 투자, 알고 있는 투자 이렇게 하라고 뭐 선배들은 많이 조언을 하죠. 그러니까 선배들이 얘기하는 선배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 선배입니다만 하여튼 참고를 좀 해보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하라 첫 번째 타이틀은 그렇게 정해봤고요. 자,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 관련해서 인포메이션, 정보들은 들어오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풀어드리는 건 잠시 후에 해드릴 테니까요. 신민영 아나운서 일단 갔다 가겠습니다.